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독서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시나요? 네, 읽어주고 계시나요? 그런 대답을 했을 때 다들 읽어주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력이라는 말을 끝에 붙이는 어휘들이 있어요. 어휘력, 뭐 발표력, 체력. 그럼 여러분 독서에도 력이 붙죠? 독서력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독서를 하는 능력에도 어떤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독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읽어주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 읽어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에게 어떤 많은 삶의 습관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가치관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교육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부모들에게서 배워지는 것들인데, 독서 역시 부모로부터 저는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부모들에게부터 책 읽기의 습관을 배우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려서 한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요람에서 우리가 아이를 지금 품 안에 안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지금 엄마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옛날에 들었던 전래 동화나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기 위해서 엄마는 많은 준비를 하죠. 그리고 요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책은 없지만 아이의 귀에다가 엄마의 목소리를 이렇게 조용히 혹은 낭낭하게 전해주죠. 아이는 사실 여러분 백지 상태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엄마의 단지 목소리에만 의존해서, 아, 세상이 어떤 것이구나. 책 읽기가 어떤 것이구나. 아,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멋지고 환상적인 것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하는 유년 시절의 책 읽기를 아이들은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엄마가 읽어주는 그 낭낭한 목소리와 옛날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런 전래동화 이런 것들이 귀로 들어가서 뇌 속에 어떤 시냅스와 뉴런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책 읽기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배우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히 유년기의 그 독서는 어머니, 특히 부모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전래동화를 많이 듣고 자라신 부모님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내 아이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때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란 기억이 없거나,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렇게 자장가를 듣고 자란 경험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책을 이렇게 배워본 경험이 없다면 지금 내 아이에게도 읽어주기가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낯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아이를 키워봤지만 어려서부터요, 여러분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이 저는 굉장한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이가 글을 배울 때 어떻게 처음부터 글자를 막 읽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장난치고 이렇게 막 꾸기기도 하고 막 앞뒤로 넘기다가, 아니야, 책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넘기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뭐죠? 아, 책 읽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림만 막 보고 막 넘기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야. 아니야, 여기 있는 글을 다 읽어야 돼.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먼저 그림책에 있는 그림들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살펴보다가 나중에 한 돌 두 돌이 지나고 나면, 아, 그냥 막 넘기는 게 아니구나. 엄마가 이쪽에서 이렇게 넘겨주면 나는 그림만 봤는데 엄마는 뭔가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엄마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글자를 읽고 있어요. 자기는 아직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에 뭐 어떤 색깔이 있는지 어떤 그림이 있는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아이는 저절로 아, 엄마가 글을 읽으면 나는 그림을 보는 거였구나.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서너 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엄마 이거 호랑이의 이네? 뭐 파라사우롤로푸스의 푸네?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글을 읽혀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고 생각했던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아, 책을 어떻게 보는 것이고 책장을 어떻게 넘기고 글자를 어떻게 익혀가고 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단어와 단어끼리 연결을 시키고 또는 다시 이것이 한 문장이 되고 이것이 한 페이지를 이루고 이것이 글과 그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배워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혁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너무 당연히 글을 배우는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몇살 되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몇 살의 아이가 글을 떼야지 바람직한 거예요? 7세요. 굉장히 여유가 계신 분들만 오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엄마들은요, 세 돌, 아니, 한두 돌만 지나도 어때요? 아이들 한글 떼려고 난리를 피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책을 읽어주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빨리 인지 능력을 빨리 발달시키가?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데리고 다니신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다양한 도구가 있겠죠? 어려서부터 뭐 책만 읽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들이 지적 발달을 이루는데 어떻게 독서만 하고 있겠어요? 퍼즐도 해야 되고 레고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뭐 수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그렇게 한다고 해요. 모자이크 해보셨어요? 모자이크하고 수영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고 하고요.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어떤 걸 많이 할까요? 이런 오감 자극과 교육 인지 발달을 위해서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시킨대요. 그리고 발레를 반드시 시킨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발레와 피아노의 공통점이 뭐죠? 아이들의 오감 발달에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지성 발달하는 데 있어서 책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책만큼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읽기는 단순히 어휘와 어떤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읽어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란 말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이 그럼 뭐예요?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무슨 말이냐면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창작 동화, 그림책 하나까지 아이들은 혼자 책을 읽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결국은 자기 혼자 책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어때요? 스토리텔링을 해주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럼 스토리텔링이 좀 해석해보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옛날 이야기, 흥부와 놀부,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인어공주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혼자서 아이들이 읽을 때 하고, 엄마나 어떤 부모나 교사가 읽어줄 때 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각자 대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대답은 해보실 수 있겠죠, 다 같이? 혼자 아이들이 읽을 때랑 부모나 엄마가 읽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아이들이요, 그림책을 하나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럼 이래, 다 읽었다 그래요. 벌써 다 읽었어? 그럼 엄마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용 말해봐. 줄거리는 뭐야? 주인공 이름은 뭐야?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기억을 잘 못해내요. 7살인데. 그럼 엄마들이 화가 나. 사실은 근데 이거 화가 날 일일까요? 화가 안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과 우리 어른이 책을 읽는 것은 많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림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어때요?
듣는 것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림만 보고 다 넘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래서 물어볼 땐 어떻게 물어보시는 것이 효과적이냐면, 뭐가 제일 재밌었어? 라거나, 어떤 장면이 제일 생각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현명하지? 내용이 뭐야? 그러면 사실 아이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내용 물어보는 게? 지금 그럼 어머니들에게 제가 오만과 편견을 읽고, 적과 흑을 읽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지금 하루 만에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내용 말해보세요. 그러면 네 줄줄줄줄줄 나오나요? 근데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요구하세요?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기는 천천히 배워가는 것이고 과정이 있고요. 한꺼번에 다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네. 책은 이렇게 넘기는 거네. 그거 하나만 배워도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읽기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읽어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읽고요. 책을 좀 더 잘 읽을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책 잘 읽는 아이들을 보면 분명히 저는 그 뒤에 부모님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를 내버려 뒀어요. 뭐 늑대소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이라는 것만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지성이나 인성이 바람직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아이가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좀 더 책을 잘 읽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야기의 가장 기본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인물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마가 그것을 이렇게 들려줄 때 아이들이 평면적으로 읽던 이야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다 여러분 읽어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진실이라는 소녀는요, 너무 진실했어.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하러 다녔는데, 그때가 여러분 추운 겨울이었어요. 너무너무 춥고 아주 배도 고프고 이런데, 이 진실이라는 소녀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데 제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좀 따뜻하게 좀 잠깐 몸 좀 녹이게 해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진실이라는 소녀가 온몸에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야 라고 문전박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소녀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문 밖에서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우화라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우화라는 이 아주머니가 진실이라는 소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요, 차를 마시게 하고 스프를 데워서 먹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나가려는 이 진실이라는 소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입혔냐면요, 이야기라는 망토를 입혔어요. 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야기라는 망토를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의 집을 노크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찾아왔던 우화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요, 이번에 너무너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는 발가벗고 있었다는 건 뭘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할 때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사실만 얘기해. 그리고 특히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엄마 말 틀린 거 있어? 없어? 엄마 말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요. 숙제부터 하는 게 인간 된 도리고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부터 하는 게 학생으로서 도리고요. 갔다 왔으면 자기가 먹은 거 치워야 되고요. 제 시간 되면 자야 되고요. 새나라 어린이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엄마의 말이 틀린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박할 하등의 이유는 없긴 한데, 여러분 근데 엄마 말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잘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옳은 말만 하고 거기에 어떤 이렇게 전혀 뭐랄까 이렇게 장식이 없는 말만 하면 여러분 어때? 대화할 때도 어떠세요? 아무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책 읽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하다못해 개그 프로를 봐도 나오고요. 연설에서도 나오고요. 저처럼 지금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1대1로 만났다고 하면 좀더 친근하고 편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저는 이게 스토리텔링이다. 그럼 아까 그 이야기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화라는 진실, 사실에다가 이야기는 무엇을 입힌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감정을 입혔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주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된 모든 것에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줄때 저는 부모님이 그 감정을 좀 입혀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좀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 어머니 아시죠? 괴테 어머니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괴테 어머니는요, 괴테를 만든 게 바로 엄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괴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했대요. 이야기를 읽어줄 때 너무너무 재밌게 이렇게 읽어줬대요. 그럼 괴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엄마가 어찌나 그 이야기를 몰입해서 읽어줬는지 애가 듣는 순간에 어때요? 가슴이 막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아이가 막 얼굴에 이렇게 홍조가 막 뛰면서, 엄마의 눈동자를 뚫어져라고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걸 괴테 엄마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가 이야기를 딱 멈추시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왔을 때.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자꾸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막 이렇게 뭐 궁금하려고 하면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기도 해. 그 다음에 보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사람으로 하여금 막 이렇게 애간장을 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또 TV 앞에, TV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되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홈쇼핑으로 여기로 우리 자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괴테 엄마가 그래서 항상 클라이맥스 때 이야기를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괴테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써보고 보세요. 그 다음엔 네가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 아이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에이씨 안 읽어. 아, 이런 애도 간혹 있어요. 왜냐면요. 엄마가 잔뜩 막 긴장시켜 놓고 답은 안 해주고, 에이, 그래서 안 읽어버리는 애도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 대부분은 신기하게도요. 다음에 책을 자기가 찾아 읽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방법을 따라서 해봤어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그래서 재밌게 읽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수업을 예전에 할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내용을 들려줄 테니까 꼭 빨리 와야 돼. 그럼 아이들이 다른 때는 막 늦게 오던 아이도요.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막 달려와요. 막 여름 같은 때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무엇이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들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책 내용이 그렇게 뭐 대단히 재밌거나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읽어주는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가미하고 선생님의 감성과 어떤 재미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저는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럽 한 거리에 거지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지들은 어떻게 써 있죠, 그 앞에?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거지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지나가고 있어요. 간절하게 구걸해요. 어, 저 지금 굶었습니다. 좀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선뜻 도와주시고 싶으세요? 아주 당연한 듯이 별로 안 도와주고 싶다는 표정 들으시고 잘안 도와주게 돼요. 거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여인이 그 거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봐도 그 통에 동전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요, 딱 들고 펜으로 이렇게 몇 글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다시 이렇게 놓고 길을 갔을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10분 후부터 시작 사람들이 발걸음이 다 멈춰서서 그 거지에 통에 돈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 뭘까요? 그 여인이 지나가다가 써놓은 힌트, 종이 안에 그 문구가 힌트가 있다는 거죠. 그게 혹시 있나? 제가 보겠습니다. I'm blind. Please help라고 써놨어요. 처음에는 전 눈이 안 보여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그 여성이 바꿔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볼 수가 없군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그 말만 들어도 눈물 나지 않아요?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내한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저 얘기를 듣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저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스토리텔링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쪽쪽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정말로 그래서 그 어떤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라고 했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요. 저는 우리 조상들이 다 스토리텔링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말 한마디를 사실의 감정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도 저는 좀 달라진다. 제가 그럼 굳이 왜 스토리텔링을 아이들에게 책 읽어준 데이 얘기를 할까요? 엄마들이 똑같이 책을 읽어줄 때도 여러분 맨날 읽어주는 책 똑같이 아니면은 건조하게 또는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 아이에게 어때요? 이책한 권을 좀 제대로 재미있게 또는 엄마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받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표정들을 보아하니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엄마들이 또 얼마나 여운지요? 집에 가서 자기 아이하고 맞닥뜨릴 때는 또 없던 본능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인상쓰고 앉아 있어도 갑자기 아이를 딱 만나면, 어머, 이리 와봐, 엄마가 책 읽어줄게. 막 이렇게 변하는 엄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실 때만큼은 저는 조금 어떻게 하라? 변신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완벽하게 길러서 좋은 부모가 아니라, 뭐, 화도 낼 수도 있고,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인간답게 아이에게 엄마로서 접근하는 거. 저는 그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good enough mother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어떤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책 읽기 할 때만큼, 엄마의 좋은 이런 어떤 성품과, 엄마의 그리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스토리텔링 하는 시간에 좀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시면 어떨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보실 거죠? 그럼 여기서 스토리텔링 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아이유가 함께 읽어서 좋은 책을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아는 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지각대장종 같은 거다 읽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지나온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어린아이를 두신 분도 계실 텐데 지각대장종 같은 것은 정말로 스토리텔링하기 전에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1, 2학년 애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면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분노에 사로잡혀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그 리얼하게 읽어주는지. 근데 그 조금 더그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전달을 드릴게요. 스토리텔링 하기에 좋은 책의 조건이 있겠죠. 그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각대장존 예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하기에 좋은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이라고요? 아이랑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 책. 그러면 너무 쉽고, 뭐, 만화 같은 책을 스토리텔링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화만 읽는 애들에게요. 만화를 읽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뭐 해도 나쁠 건 없지만 만화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읽고 넘어갈 책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각대장존이나 뭐 요즘에 뭐 백희나 씨 작품도 있고요. 또 앤서니 브라운 책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책 중에서 엄마가 책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셔가지고요. 이거는 어휘가 조금 어렵네?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앤서니 브라운 책이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앤서니 브라운 책만큼 저는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앤서니 브라운은 그림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어머니들이 좀 읽어보고, 아이하고 뭘 얘기할까를 어떻게 해요? 좀 생각해본 다음에 읽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휘가 조금 어려운 게몇개 있거나 그림 같은 데서도 뭔가 얘기할 게 있는 책이라면 어떤 책? 함께 읽어주기에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읽었는데 너무 짧고 단편적인 것보다는 다 읽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고요.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이 조금 더 스토리텔링에 적합한 책이 좋겠죠. 그래서 아무 책이나 여러분 스토리텔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읽었을 때 재미도 느끼고, 아, 읽고 나서, 아, 그런 이야기였구나라고 줄거리도 좀 말할 게 있고, 읽고 나서, 아, 그런 교훈이 있었네. 참 재밌네. 이런 좋은 책을 여러분 스토리텔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책을 읽어줄 때 좋은 책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읽어주게 좋은 책도 있어야 되지만, 아까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 책, 인물 사건 배경이 좋고요. 그리고 뭔가 말할 만한 주제가 있는 책이 사실은 더 좋은 스토리텔링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읽어주기 굉장히 좋은 책이죠? 호랑이 뱃속에서 뭐 고래 잡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호랑이 뱃속 잔치라고 나와 있는 그림책도 보면요. 처음에 그 사투리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읽어주고 났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읽어주고 났더니 웜에 무신 동굴이 이렇게 사람을 집어 삼킨대유. 하루 종일 그 충청도 사투리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엄마의 이런 그 읽어주기가 아이들에게 일상 언어까지도 바꾸는. 그래서 한동안은요, 얘가 계속 사투리를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충청도 사람 나오죠, 강원도 사람 나오죠, 경상도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로 그 굽이굽이 그 행간을 읽어나간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인지 발달을 되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전래동화를 읽어줘야 되는 이유는요, 전래동화는 어휘의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래동화는 뭐라고요? 어휘. 예를 들어서요, 무신 동굴이 사람을 집어 삼킨대유.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책을 읽다 보면요. 속리산이 나오고 전라북도 김제 만경 들판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나와요. 저는 그거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주냐면 옆에 이렇게 지도를 갖다 놓고요. 지도를 갖다 놓고 스토리텔링 할때 여러분 말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지도를 갖다 놓고 속리산이 어디지? 전북 김제 만경들이 어디지? 아이하고 이렇게 짚어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지나고 나면요. 사회적인 이런 공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투리 배우죠. 그걸 통해서 사방, 팔방의 이런 언어들을 배우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그뭐 대장장이라든가, 그죠? 숫장이.
여러분, 그런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일일이 그걸 어떻게 해요? 설명해주기도 그렇고 국어사전 찾기도 그런데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대장장이가 뭐였냐면 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대장장이 집이 있었는데 시골에 제가 잠깐 살았을 때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 거기 가면 낫 같은 거 있잖아. 호미 같은 걸 아저씨가 빨갛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두들기던 거 엄마가 기억난다. 그걸 가지고 근데 빨갛게 달궜다가 찬물에 휙 담궜다가 다시 막 두들기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을 대장장이라고 그래. 요즘은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휘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할 때 아까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책을 읽어주었을 때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명력 있는 이야기로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책을 읽어주기보다 오늘 한 편을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한 편을 여러분이 이제는 골라서 읽어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책의 조건 한 가지를 이제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읽어줄 때 입말이 살아있는 거 있죠? 여러분 입말이 뭐죠? 너무 이렇게 옛날 말, 문어체 이런 거보다 이게 좀 의성어가 있고요. 또 어떤 말? 의태어가 살아있고 또 이런 것들. 뭐 개구리네 한솥밥이니 또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신 책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 많이 있으시죠? 여기 지금 다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 저 지각대장 존도 굉장히 그 대화하는 글을 살려서 생명력 있는 언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조약돌 같은 이런 책에 보면요. 그 요술조약돌 그리고 아이의 그런 특성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어휘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여러분 그 잠자리에 읽어주는 책을 가지고 읽어주는 자장가 책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낮잠 자는 집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요. 자장자장 잠자는 집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의성어 의태어가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읽어주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읽었을 때 이런 입말이 살아있고 좀 더 효과적이고 이런 글들을 읽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뉴런 효과라는 말 여러분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거울 뉴런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탈리아 그 어떤 한 교수팀이 연구를 한 건데요. 원숭이에게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에게 실험을 하면서 책을 읽어줄 때 이 원숭이가 어떻게 따라하는가를 봤더니 그 모습을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엄마가 읽어주는 이 책 읽기는 아이의 인지 발달과 함께 정서 발달과 태도 가치관에도 저는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어휘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적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하고 지성 발달을 하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을 때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엄마가 읽어주는 그 순간에 엄마의 감정과 가치관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전 요즘에 그 아이가 위인전을 읽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행히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 그 한국 위인전을 다 읽고 나서 세계 위인전을 이렇게 다 한 권씩 한 권씩 아침마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마침 잘 됐다. 그럼 엄마가 오늘도 간디를 읽어줄 테니까 한번 갖고 오렴. 가지고 왔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읽을 때보다 그럼 엄마가 얘한테 이걸 읽어줄 때 어떻게 이걸 전달해 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분 그 엄마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인전도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걸 어떻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어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판사나 이런 데 그 서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 읽는 위인전, 뭐 역사책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얇고 짧은 이런 위인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어줄까 생각해봤더니 먼저 읽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읽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쫙 나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간디가 있으면 간디의 어떤 소금 행진 뭐 이런 걸
자세하게 그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일화 중심으로 재밌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알고 있는 뭐 막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그 책이 좀 잘못 전달이 됐을 텐데 오히려 다른 업적이니 뭐 무슨 이런 뭐 무저항주의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중요한 사례를 딱 들어서 간디가 어떻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친근하게 이렇게 위인전에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아 좋은 책들이 요즘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인전도 그렇게 읽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간디를 읽다가 너는 이 사람이 왜 훌륭하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디를 어떻게 읽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 읽고 나면 독서록에다 뭐라고 써요? 맨 마지막엔 다 똑같지 않아요?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참 훌륭하시다. 나도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쓰는데 요즘 아이들도 달라진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간디를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그 실험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이게 스토리텔링인데 읽어주기를 한 그룹과 그냥 읽어준 그룹과 읽어주기를 안 한 그룹과의 그 어휘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읽어주기를 할 때 여러분 스토리텔링의 일종이 뭐냐면 여러분 설명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 을지문덕은 뭐고 간디는 이런 사람이야 무조항주의는 뭐고 이렇게 해서 그걸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고 책 읽을 때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와 인도는 어디에 있지? 그럼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뭘 갖다 놔요? 그렇죠.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인도가 여기다. 와 엄마 나라가 이렇게 커? 그러면은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강박증인 엄마는 아유 알았어 빨리 책 읽어 이러지만 진짜 스토리텔링 할 때 더 중요한 건 뭐 아이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 아 여기가 인도야. 엄마 나라가 이렇게 커? 그럼 인도가 인구가 몇 명이 되는 줄 알아? 중국이 제일 많아 13억.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잖아요. 인도가 그 다음에 인구가 많다? 어머 근데 왜 별로 안 유명해?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인도 안 유명하대요. 근데 애들은 안 유명하지만 사실은 인도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인구로도 유명하지만 또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핵도 보유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사실은 인더스 문명이 그쪽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현대사회에 와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거기다 어떤 걸 덧붙이냐면 인도가 우리나라랑 독립한 날짜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그러면 얘가 이제 그냥 책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또 질문을 해. 엄마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일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그래?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대화와 설명이 바로 뭐예요? 스토리텔링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실험에서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아이를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책을 읽어주면서 양육을 해왔는데 그것만큼은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정말 타고난 영재도 있고 천재도 있고 제 아이는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책을 일단 어떤 아이가 되냐면요. 당연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책을 읽으라고 해서 읽거나 강요해서 읽는 게 아니라 아 책은 당연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읽는 거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경험한 것 중에 보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책을 들고 가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배운 학습적인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이해되고 그리고 요즘에 뭐 시험도 여러분 다 서술형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능력도 훨씬 더 빨라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책 읽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학습의 모든 바탕이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어려서부터 너무 뭐 공부 시험 이렇게 해서 책을 읽히는 방법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읽어주는 그 과정이 저는 스토리텔링에서 더 중요하다. 다시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휘력도 늘어나고 내용 파악하는 이해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행간을 읽어나가는 이런 맥락도 읽는 능력도 자라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엄마의 감정을 읽고 엄마의 가치관까지 배워가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순수성을 잃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이 뭐 매스미디어나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책을 읽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감성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 어때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예요? 소통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소통을 왜 해야 돼요? 소통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말 안 통할 때 어떠세요?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고 이럴 때 어떡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말을 하고 이제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또 나는 이런 진실을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막 얘기할 때처럼 사람이 힘들 때가 또 있을까요? 어떤 업적이나 여러분 어떤 시험 결과가 나쁘다 이런 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진심이 오해되고 여러분 내 생각이 이렇게 잘못 전달돼서 저쪽으로 갔더니 이상한 이야기로 퍼져나가고 이런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만큼 힘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은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하고는 오해만 계속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이를 키울 때나 책 읽어줄 때 이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책을 읽어주는 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이하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책 읽어줄게 책 갖고 와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소통이에요?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었지 우리 딸 뭐 우리 아들 오늘 뭐 힘들지 않았어? 아이고 이 땀 좀 봐. 빨리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엄마가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꺼내 있으니까 하나 먹어라. 속으로는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시험 공부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건 마음이 있더라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소통은 어떨 때 한다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 읽기에서도 여전히 저는 소통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아이로 만들려면 일단 엄마가 좀 그런 마음을 준비하시고 책 읽을 환경을 어떻게 해요? 좀 마련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때? 자 이제 소파에 앉았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엄마가 재미있는 책 한 권 읽어줄게 들어볼래? 근데 엄마가 옛날처럼 그렇게 아니는 게 강의 듣고 와서 갑자기 막 이렇게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왜 이러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나? 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엄마가 오늘 강의를 듣고 왔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주면 참 좋대. 너도 한번 들어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애한테 어떤 책을 읽어주면 더 소통이 잘 될까요? 간디를 읽어줘요? 위인전 읽어주고 이런 거보다는 어때요? 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책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딱 아니면 이 더위를 식힐 만한 무슨 뭐 재밌는 판타지 동화에도 좋고요. 이런 책을 조금만 같이 읽어주고 나서 어때 재밌지? 자 충분히 이렇게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서 그럼 오늘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엄마 내일 시험인데 그럼 공부 좀 하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올까요? 아이들은 좀 더 논다고 하죠. 당연히 엄마 좀 더 놀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떨까요? 엄마가 아 내일 시험이니까 우리 공부 좀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저항이 어떨까요? 좀 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인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상생활에서 엄마의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은 책 읽기에도 뭐한다? 적용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책 읽어주는 것이 즐겁고 엄마랑 책 읽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저는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 읽기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은 전혀 책을 안 읽거나 나중에는 어때요? 판타지만 읽거나 만화에 빠지거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책 읽기가 정말 좋은 애는요. 물론 그런 애도 게임도 하고 만화도 읽고 다 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틈틈이 어때요? 책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부모 역할 중에서는 좋은 책을 이렇게 아이하고 함께 읽어주는 것. 그럼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읽어, 얼마만큼을 읽어줘야 될까요? 매일매일 읽어주시려면 너무 부담되시잖아요. 그럼 얼마 주기로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을까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 읽어주시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일주일 지나면 어때요?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좀 멀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권 정도를 이렇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읽어주시면 아이가 흐름을 읽게 되고요. 아, 오늘은 책 읽는 날이구나. 그리고 뭐 잠자기 전에 엄마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집은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책을 한권 읽고 보내는 엄마도 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떨까요, 여러분? 학교 가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도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방송에서 실험을 했는데, 학급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왜 조용한 다음에 책을 잘 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나가서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막 30분 시키고 놀게 한 아이들하고 그냥 조용히 있게 한 다음에 수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놀고 온 아이들이요, 수업 집중력이 더 좋아졌고요, 수업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뇌가 움직인다는 것은 계속 책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어떤 공부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적당할 때 환기를 시켜주고요. 책도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서 더 좋은 방법은 실제 생활과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읽었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한분한분한분 계시다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읽고, 아니 이 아이가 그때 이제 한두 돌도 안 됐을 때인데 이걸 어떻게 팥을 이해시킬까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생팥 있잖아요. 생팥을 이렇게 입에다 살짝 이렇게 물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비리니까 퇴 하고 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녁 때그 팥으로 그걸 쌀, 그 불렸다가 팥 칼국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어리니까 거기 접시에다 이렇게 식혀가지고 올걸 맛보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팥 국물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나온 거, 이팥 국물이 아까 먹었던 그 팥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놀랐던 표정을 저는 지금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특히 유년기 때는 감성으로 아이들이 지성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인지적으로 뭔가를 막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이렇게 실제 생활과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뭐 병관이 시리즈를 읽고 나면 직접 마트를 가서 닭볶음탕을 해먹기도 하고요. 지각대장 존을 읽고 나면 정말로 너희 선생님은 어떠니?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호랑이가 나오는 책이 있으면 또 다른 호랑이를 읽어보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구리네 한솥밥 같은 책을 읽고 나면, 그때가 아이가 그 6, 7개월 때였는데 개나리 벚꽃 막 이런 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데리고 나가서 벚꽃이 어떤지 개나리가 어떤지 냄새 맡게 하고 만지게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벌써 아이가 이제 많이 자랐지만, 저는 이 스토리텔링, 특히 책 읽어주기가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럼 고학년이 되어도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고학년은 읽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학년도 여러분 읽어주셔라. 특히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중학생이 돼도 저는 책을 읽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특히 위인전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이렇게 김구 선생님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요, 국어 수업 능력이 달라진다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 요건은 아이에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소통하며 읽어줄 것인가를 노력하면서, 그래서 사전에 좀 책을 어떻게 해요? 읽어보셔야겠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줄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감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책 읽어주기는 더 어때요? 더 어려워요.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독서 능력은
능력인데 이것은 아이 저절로 혼자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우고요. 이 능력이 실력이 돼서 밖으로 나와서 현실적으로 발표를 하고 글을 쓰고 남에게 이야기를 하고 독서록을 쓰고 그것이 시험으로 또는 이런 문제 해결력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독서력만큼 사람들은 거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의 노력과 그리고 어떤 다양한 도구와 그리고 아이와 이렇게 함께하려는 엄마의 그런 감성적인 이런 노력이 힘들지만 요구될 때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아이들로 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힘들지만 이 책 읽어주기를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모두 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책 속에 있는 보물 그리고 책 속에 있는 꿀을 정말 발견해서 아이들이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